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필수 스펙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푸른 초원에 가득한 양떼들을 배경으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은 교회나 크리스천 가정에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인 자신들이 그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꿈을 꾸고 있죠. 그러나 그꿈 속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그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엇의 이름은 바로 양치기 개예요. 양치기 개는 목장에서 방목 중인 양을 지키고 양떼를 입으로 몰아가도록 훈련을 받은 개를 말하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선한 목자예요. 말하자면 양떼인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목자를 도와 수많은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는 도우미가 바로 양치기 개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시켜 양떼를 돌보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양떼를 돌보는 명예로운 일을 맡은 양치기 개에 대한 자질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충성심이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이죠. 양치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충성심이에요. 목숨을 걸고 목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받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령하신 내용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실행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예수의 명령을 우습게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하죠. 또한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인 목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잣대로 분별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교단과 직분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두 번째, 용맹심입니다.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은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면서 목자가 잠을 잘 때나 다른 일을 할때 양떼에서 시선이 멀어질 때를 노려 양들을 물어가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양치의 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리 떼들은 어둠 밤을 틈타서 잠든 양이나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양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의 개는 어둠 밤에 더욱 경계심을 고추세우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들을 몰아서 양떼에 합류시켜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리 떼에 대해 무지하거나 싸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양치기 개가 될수 있겠어요? 이리 떼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과 그의 부하격인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들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이리 떼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잡혀먹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사역을 명령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구원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귀신들의 정체나 공격유형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기도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순결과 지혜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양치의 개는 목자의 명령이라면 어떤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야겠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양치의 개를 더욱 예뻐하며 더 많은 양떼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용맹하다고 죄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 떼들은 양치기 개라고 해서 언제나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아요.
그들 역시 양치기 개를 공격하여 죽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이 씻고 피 터지게 죄와 싸워야 하겠죠. 죄와 싸운다는 의미는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것과 동일해요.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어야겠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지혜로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종은 하는 일마다 순적하고 형통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지혜로 양떼를 돌보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의 습관이 없는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자에 불과해요. 이에 조건을 갖추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는 종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양치기 개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